이번에는 그네개 대해서 알아볼게요. 네개 재질에 대해서. 자, 네개 재질에는 일단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로즈우드 첫 번째, 그다음 두 번째가 에보니, 그다음 세 번째가 메이플 정도가 있습니다. 뭐 물론 다른 거를 사용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처럼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. 근데 좀 약간 갈색 빛이 돌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로즈우드는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, 그 다음에 그 목재를 눌렀을 때좀 무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이고 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, 대체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메이플이 있는데, 메이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, 지금. 이렇게. 확연하게 밝은 빛이죠?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된 거, 메이플입니다. 요 메이플 지판은, 요것도 단단하고 좀 이제 깔끔하고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이 내주고요. 요게 이제 메이플이고요. 그 다음에, 에보니가 있습니다. 에보니가 지금 이 기타가 에보니예요. 흑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까만색에 가까운 색깔을 많이 내줍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단단하고 깔끔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통은 근데 통기타에서 많이 이제 볼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로즈우드랑 그 다음에 에보니, 요 에보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요게 이제 일단 4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. 요 다음에는 이제 바디. 이게 사실 여기 바디가 많이 이제 중요하겠죠? 그래서 요 바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